가장 중요한 준비물인 슈링크스는 인터넷창에 슈링크스라고 검색하고 구매하면 돼요. 슈링크스 종이의 거친 면에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더 예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색연필, 네임펜 등을 이용해 색을 칠해요. 그림 실력이 형편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반투명한 슈링크스 밑에 그림을 대고 그려도 되니까요. 그림을 그린 후엔 윤곽선보다 조금 여유를 두고 가위로 자른 후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오븐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종이 포일을 깔고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가열합니다. 이때 매끈한 면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사이버가 오징어를 구울 때처럼 쭈글쭈글쭈글 춤을 추는 것 같죠? 오븐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10초 정도 지나면 슈링크스가 더 이상 안 줄어들고 평평해져요. 그때 꺼내주면 돼요. 짜잔! 사이버가 확 줄어들었죠? 평평한 바닥에 놓고 두꺼운 책으로 1분 정도 꾹꾹꾹 눌러주세요. 열기가 남아있을 때 평평하게 눌러줘야 휘거나 울지 않고 예쁜 모양으로 완성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구멍을 낸 자리에 끈을 끼워주면 자, 키링 완성! 크기가 줄어든 게 확 티나죠? 여기서 잠깐! 추가 실험으로 플라스틱을 가열했을 때 모습을 비교해보려고 해요. 슈링크스와 야쿠르트병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세요. 야쿠르트병은 이상한 형태로 쪼그라들었지만 사이보는 원래보다 크기만 줄어들었을 뿐 모습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이보 얼굴을 그린 종이가 슈링크스이기 때문이에요. 슈링크스는 열을 가하면 크기는 7분의 1, 두께는 7배로 커지면서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마법 종이거든요. 슈링크스는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변형이 쉬운 상태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딱딱한 상태가 되는 열 가속성 플라스틱,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폴리스티렌은 열을 가하면 결합이 끊어지면서 액체 상태로 변해요. 그럼 원래 분자 사이에 있던 공백들이 메워지며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온도가 내려가 식으면 굳어버리죠. 열 가속성 플라스틱과 달리 야쿠르트병 같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폴리스티렌은 열에 줄어들어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의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